수고하겠습니다. 자, 저는 못가지겠네요. 아빠 막춤 없으세요? 필살기 없으세요?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드려도 될까요? 네, 엄마가 드리라고 하시니까 엄마가 특별히 쪽집계상이시니까요. 상품 전달 좀 한번 해주세요. 자, 금방 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오늘의 쪽집계상이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상품 추천까지 모두 마쳤고요. 다음은 서영이 아빠가 찾아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들, 그리고 회사 여러 동료분들께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쁜데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건 없고요. 서영이 잘 키울게요.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영이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만큼 귀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잘 키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이 할머님 어디 계세요? 아, 할머님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할머님, 할아버님 어디 계세요? 자, 네, 여기 계세요? 다 여기 계신가요? 친가 쪽이세요? 외가 쪽 어디 계세요? 외가 쪽 할머님 어디 계세요? 할머니 저기 계세요? 자, 오늘 엄마 아빠가 이 자리에 계시려면, 자, 할머님 할아버님이 계셔야 오늘 이 자리가 있으시잖아요. 자, 고생해주신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손녀님께서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서영이가 자라는 동안, 자, 많은 관심과, 예, 격려로 서영이 자라는 모습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실 때, 자, 엄마 아빠가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답례품이 또 앞쪽에 준비가 돼 있어요. 나가실 때, 자, 하나씩 꼭꼭 챙겨가시고요. 9시 반까지 식사실 시간 충분히 있으시니까요. 식사 천천히들 맛있게들 하시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오늘 저희 에스커페셜 뷔페를 찾은 손님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이, 그리고 서영이 오빠, 그리고 엄마 아빠, 예. 서영이 가족 단체로 차렷해 주시고요. 찾아주신 손님분들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